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3월 13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늦었죠. 녹화를 다 하고 유튜브에 업로딩을 하는데 파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따, 목 아프게 열심히 떠들어놨는데 파일이 날라가가지고 지금 다시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딴 건 괜찮은데 이 목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하시고, 이놈의 파일이 날라가가지고 다시 하려니까 깝깝합니다. 지금 시간도 지금 왔다 지금 9시가 넘었네요. 아무튼 후딱후딱 빨리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어제는 메인 승부에서 75배짜리 배당으로 좀 잡았고, 오늘은 메인 승부 중에서 상한가가 짭짤하게 예측권 20장 두 방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제 제주 경마가 조금 끌탕을 했는데 오늘 역시나 조철 스타일로 제주 경마에서 상황을 봤네요. 첫 적중이 3경주 단통으로 때리고 3복으로 갔는데, 3복승 뭐 한 4배짜리인가 들어왔고요. 바로 다음 제주 3경주에 뭐 점배당이었죠. 점배당 1번 8번 8번 1번 2배짜리 나왔는데 3복승 뭐 6배짜리 하고요. 자, 이렇게 간을 좀 보다가 제주 4경주에서 중배당이 하나 짭짤하게 걸렸습니다. 4번마 대왕조의 8번마 초능력 점배당 나왔죠. 4번 8번. 자, 점배당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날리고 백판짜리 3번마 원동히트를 붙여가면서 4번 3번 26.1배짜리 점배당 깨고 26.1배짜리 중배당이 걸렸고요. 그 다음 제주 5경주, 그러고 보니까 제주가 3, 4, 5 스트레이트네요. 아, 3, 4, 5, 6, 7. 오늘 제주 교차를 싹쓸이 됐네요, 싹쓸이. 그 다음 제주 5경주에는 뭐, 대끼리건이 2.6배짜리, 쌍승식 4.0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조져 먹었습니다. 다음에 제주 6경주와 7경주 제가 메인으로 가자 그랬죠. 자, 이거 제주 6경주 메인 한 방이 기가 막힌 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뭐 고배당만 기가 막힌 게 아니죠. 대가리 하나 놓고 구멍이 5개, 6개 뚫려 갖고 있는 거 대끼리, 준대끼리 싹 꺾고 단통. 이런 게 메인 승부의 매력이죠. 조철이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10배 아래짜리라도 단통이면은 먹을 거 있다. 그죠? 네, 오늘 제주 6경주가요, 이 7번마 전승문화라는 놈을 놓고 다섯 구멍이 났죠. 2, 3, 4, 5, 6. 그 중에 5번인가 4번인가 아마 대끼리 한 3점 몇배 갖고 뭐 4배, 5배, 6배 이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배당이었죠. 2번마 진주만이었습니다. 쌍복식 7번, 2번 7번, 2번 빨갱이 싹 꺾고 오리지널 쌍복식 7번, 2번 단통 7.9배짜리입니다. 복승식은 6배짜리고요.
기가 막히게 짭짤하게 먹었죠. 우리 회원님들이 돈질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한 10배 넘게 나왔었는데, 조철의 메인 단통, 기가 막힌 배당으로 예치권 20장, 상한 깜빵 날렸고요. 자, 그 다음, 과천 칠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10번마 일격 필살이었죠, 멀록이죠. 7번마 폭스파워, 쌍복식 10번, 7번, 10번, 7번. 이게 뭐 5번 네모 프린세스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게 대길이 같은 것 같은데. 10번, 7번, 18.4배, 복승식도 8배, 중배당으로 걸렸고, 바로 다음 또한번 마지막 제주 메인 승부에서 또한번 완짱 찍어 먹기 예측권 20장이 나왔죠. 8번마 초강수에 또한 너덕구멍이 또 빨렸습니다. 그 중에 2번마 대장대부죠. 요것도 한 10배, 9배 나왔었는데, 야, 조철이 문자 보낸 다음에 막 후두두둑 떨어지더라고. 여러분들도 그거 다 보셨을 건데, 문자 받고 ARS 들으신 분들. ARS도 상당히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아까 메인 승부는 7.9배 단통이었고, 자, 요거는 7.3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요거는 쌍복, 삼복, 삼쌍까지. 7.3배 완장으로 찍어 먹고, 삼복승 18.2배, 삼쌍승 39.9배. 기가 막힌 배당으로 또한방 장안가를 때려 먹었습니다. 역시 이런 게 조철 스타일 찍어 먹는 맛이죠. 오늘 제주교차를 그러고 보니까 싹쓸이를 했네요. 내일은 이제 과천을 좀 싹쓸이해야 되겠는데, 아, 오늘 과천 오경주 메인 승부였죠. 5번, 그 14번 월드레이서 용근이. 이게 미 섭자루 같은 새끼가. 그 대가리 놓고 때렸더니 늦발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완전 개늦발하면서 뭐 4착인가 들어왔는데 그냥 대가리 탄력이었잖아요. 야, 열받대요. 거기에 마지막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 대가리 쥐납니다. 야, 이게 아나짜리 10번마 세네선 10번, 5번 또 메인 한방 끝났다 그랬어요. 결승선 딱한 1, 200m 남겨놓고 10번, 5번 끝났다 그랬는데, 야, 나중에 코차, 코차로 따이면서 1착, 4착으로 밀립니다. 코코코로. 요거 구경주까지 한 살이 했으면 우리 회원님들 오늘 지갑이 무거워서 되게 못 들어가실 뻔했는데, 그죠? 자, 아무튼 오늘 금요경마, 괜찮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드셨다고 조철한테 뭐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셨는데요. 아무튼 많이 드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오늘 혹시나 또못 드신 분들은 내일 또 드시면 되니까요. 일요 경마 많이 준비했습니다. 좋은 걸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3월 1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십시오. 그래야지 내일 아침에 바쁘지 않으니까요. 위에 신한은행, 아래 새마을은행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철이 힘내서 내일 좋은 예상하라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엄지척 좋아요 한 방씩 꾹꾹 눌러주십시오. 자, 출발합니다. 네, 3월 13일 일요 경마.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승부처 공지합니다. 과천, 어제 제가
오늘 토요경마 1경주부터 한번 승부 보자. 라고 실패했는데요. 또한번 들어갑니다. 또한 번. 야, 이거 뭐, 또 노릴 말이 있네, 1경주에. 또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가 10시 45분이니까 조금 일찍들 출발을 해 주십시오. 자, 1경주에 꼭한 사리 해내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 1경주 승부 못 먹은 거, 오늘 일요경마에서 아주 짭짤하게 항구라 시작하고 오늘 한번 달려볼게요. 1369텐, 1369텐. 부산은 135. 서울, 부산 같이 1경주, 3경주 같이 승부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들어갑니다. 승부처 잘 메모들 해 놓으시고. 자, 오늘 일요경마 과천 첫 승부. 과천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3세 마필들 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첫 승부 한번더 가자. 요 놈은 꼭 먹고 가야 된다라고 올려놨는데요. 자, 지금 1경주 3번마 골든 썬더, 6번마 더 페이버릿. 자, 요거 두 마리가 아마 최저 배당을 갈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두 마리 깨러 갈 놈이 있다. 두 마리가 다 풀어줘도 저는 이상할 거 없다고 봅니다. 자, 이 3번마 골든 썬더. 430kg짜리예요. 아, 직전 경주 체중이 15kg나 빠지고도 잘 뛰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현장에서 체중 체크 꼭 하십시오. 좀 쪄갖고 나오면 몰라도, 더 빠져갖고 나오면 절레절레 좀 흔들으셔야 됩니다. 3번마 골든 썬더. 뭐, 악으로 깡으로 뛰는 놈인데, 직전 경주에는 외곽에서 흙안 맞고 잘 뛰었는데, 자, 요번에 선행 못 가면 피곤해지는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댁길이가 이 6번마 더 페이버릿입니다. 얘도 딴거 없어요. 그냥 앞에 가서 조금 버티는 정도인데, 얘 한번 보십시오. 나올 때마다 인기 2위. 인기 2위. 직전엔 뭐 인기 5위였죠. 우리가 승부처 굿니센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대박스타. 33.3배. 배당으로 승부처 적중을 했던 경주에서 얘도 좀 얼레벌레 팔렸던 놈입니다. 자, 결론은 1경주에 3번, 6번, 요거 두 놈을 깨러 갈 놈, 두 놈을 깨러 갈 놈. 자, 이 사전 인기도가 아마 현장에서 조철이 부르는 놈으로 인기 대가리가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3번, 6번, 3번, 6번 댁끼리 마번은 너나 사세요 하는 겁니다. 3번, 6번 댁끼리 마번은 너나 사세요 하고, 자, 우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거기에 붙여서 한방 때리는 놈도 아나짜리 중배당 직전에 좀 아쉬운 전개가 있던 한놈 붙여가지고 첫 경주부터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 먹고 가겠습니다. 뭐 3번, 6번 인기 1, 2위 대끼리 거기다 대가리 놓는 것도 1, 2위가 아니니까 뭐 주력이면 상한가고 받치기만 해도 짭짤한 환수가 나올. 자, 1경주 토요일날 실패한 거 오늘 일요일날 멋지게 한번 때리고 넘어갈 테니까, 자, 오늘 첫 경주 조금 서두르셔가지고, 10시 45분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경마장에 10시까지는 도착하셔야지, 요거 1경주 막건 구매하시겠죠.
자, 일경주 꼭 먹고 가시자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목소리를 좀톤 다운해 갖고 해도 매가리가 좀 없어도 목소리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육군 기복마필들 편성인데요. 자, 아마 이게 10번마 비크레이지 얘도 평균 배당이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얘를 믿어 못 믿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10번마 비크레이지 직전에 선행이 밀리면서 5착으로 밀려났는데요. 10번마 비크레이지 얘가 그 1군에서 잘 뛰고 있죠. 단거리 이스트제트 멀로기수 장하영이죠. 그 이스트제트 형제만데 조금 힘이 더 차면 더 많이 뛸것 같습니다. 10번마 비크레이지 남들이 뭐 불안하니 어쩌니 그래도 우리는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게임이고요. 제가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이 6번마 은혜드림 6번마 은혜드림 요놈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10번 6번 아까 1경주도 그렇고 요번 경주도 그렇고 이거 은혜드림 418이에요. 얘는 420도 안 나가고 체중이 계속 빠져요. 직전에 13kg, 직전에 마이너스 4kg. 완전히 마필이고 주막대기 많은데 이게 지금 직전 경기에 좀 끈끈하게 4착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얘가 겁 없이 지금 백길이가 가고 있습니다. 예, 잘 됐어요. 결론은 자, 요 10번, 6번 백길이 막건 깨고 10번마 비크레이지에 붙여갖고 찍어먹기 한방딱 걸린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나짜리가 두 놈이 걸려있는데 한 놈은 주력이고 한 놈은 방어입니다. 직전 경주 완전히 자빠이 때려놓은 놈, 한 놈하고, 적정거리 1200으로 맞춰서 나온 놈, 한 놈하고, 자, 10번마 비 크레이지, 요 놈이 앞선을 정리하고, 아나짜리 두 마리,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6번마 은혜드림은 아마 제가 앵간하면 꺾고 가고요. 뭐한 서너배 나오면 받치고 가든지 아무튼 지금은 받치기 할 마음도 별로 없다. 현장에서 좀 방어 막건으로 지켜보자고요. 방어할지 안 할지 주력은 뭐 택도 없는 얘기고요. 조철이 노리는 놈 하나짜리 두놈 있다 그러잖아요. 한놈안간놈 하나 1200 적정거리 만나고 만들어 갖고 나오는 놈 하나. 요두놈 아마 조철이 주력 한 방짜리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말 않고 육군 기복마필들 경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거 예측권 20장 자신 있게 또한방 때리겠습니다. 하나짜리 한 방으로 10번마 비크레이지 놓고 완장으로 갖다 조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3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6경주. 자, 요거 6경주는 오랜만에 승부처로 두놈 땡땡 아, 요거는 두놈 땡땡이 아니군요. 부산 경마에 두놈 땡땡이 있고, 자, 요거는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
뭐 승부처 어렵게 갈 필요 없죠. 따박따박 힘 줘갖고 때려 먹으면 999보다 더 좋은 게 9배짜리 한 방입니다. 그죠? 자, 1번마 백두걸 측정 경주 승군전 올라와서 뒤통수한테 맞았죠. 뭐 착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4착이었는데. 자, 요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자, 8마리 당초랑 출주인데 한 5마리, 6마리가 팔리죠. 6경주. 자, 1번마 백두걸은 인정입니다. 뭐 부담 중량도 좋고 52kg 정경희 기수. 1번마 백두걸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480kg인데도 체형 조건이 미끈하게 잘 빠졌어요. 미스코리아야. 뭐 요만한 미스코리아가 아니고 요즘 미스코리아 애들 막180 넘고 그렇죠? 쭉쭉 빠지네. 자, 1번마 백두걸. 뭐 아주 크게 성장할 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가닥지로 한 3군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자, 1번마 백두걸 대가리를 놓고 뭐한 5마리 정도 팔립니다. 2번마 롤즈 클래스, 3번마 리마커블, 5번마 한강 매직, 그다음에 7번마 원평 코드, 8번마 스타러시. 자, 요 중에 매니피세키 원평 코드 김영재 마주님 거죠? 원당봉 마주님. 요 우리 김영재 마주님 거는 조출이 또 확실하게 챙깁니다. 때리든 빼든. 자, 1번마 백두거를 놓고 나 때리고 받치기 두 방. 큰 배당은 아니겠죠, 당연히. 적중은 필연이다. 빨갱이들 반짝반짝 번쩍하는 거싹 지워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승부하기 좋죠. 돈질하기도 부담도 안 가고요. 자, 6경주 1번마 백두걸 놓고 예치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메인 승부 두 개. 구경주하고 식경주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쇼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후반부 승부처 두 개, 구경주와 십경주인데요. 자, 먼저 과천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까 3경주의 메인 승부 한번 했죠. 자, 요거 구경주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혼합 3군 1200 단거리인데요. 인기 대가리가 지금 8번마 마이티 붐. 8번마 마이티 붐. 직전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 뭐 외곽을 조금 돌다가 아쉬운 3착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 5번마 라운 패션 있죠? 선행 조지고 버티기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그다음에 3번마 샤크짱도 직전 경주 2반매 딱 물고 갔는데 마음먹으면 얘도 선행 뒤지고 나갑니다. 김옥성이. 요때는 박으르니가 선행, 요때는 김옥성이가 취입. 이거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2번, 9번. 2번, 9번. 마지막 경기였죠? 복승식만 해도 58배짜리. 우리 메인 승부, 조철 스타일 메인 승부로 또 1월 말 경주 한방 시원하게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아무튼,
꾸역꾸역 추입으로 올라오는, 선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필인데, 자, 용근이 빻다니까 조금 서두르겠죠? 자,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2차, 4차, 2차, 3차. 우승이 별로 없어요, 우승이. 입상은 꽤 되는데, 12번 뛰는 동안 딱 2승했습니다, 2승. 입상을 11번을 했는데, 우승은 2번밖에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정력 한타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꾸역꾸역 갖다 대는 그런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은 언제 3착, 4착으로 부러질지 모른다. 자, 8번만 마이티 붐. 꺾고 갈 수는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역으로 역상까지 돌려가지고, 8번마 마이티 붐을 이기러 갈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볼놈. 야, 요번 경주, 이런 경주는요, 역상승식 배당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인기 1위를 대가리로 놓는 게 아닌 경주는 쌍승식 막건도 조금 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쌍승식으로 무리하고 그런 배팅을 하지 마십시오. 뭐 잔돈으로 장난하는 배팅 아니면 예측권 3장, 5장 막 이러고 들어가는데 쌍승식 뒤집혀 갖고 들어오면 대가리 쥐나죠. 먹을 땐 좋지만. 그래서 쌍승식은 암만 많이 사도 배팅 금액의 1, 20% 정도만 쌍승식으로 사는 걸 권합니다. 뭐 조철의 배팅 방식인데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조철은 그렇게 배팅한다 이겁니다. 쌍승식이 들어오면 보너스로 개 타는 거고, 쌍승식이 부러져도 서운하지는 않을 정도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8번마 마이티 붐을 이기러 갈 놈. 이기러 갈 놈. 분명히 기본 잠재력, 기본 능력은 8번마 마이티 룸보다 우위에 있는 놈이 확실한데, 최근 보여준 게좀 띠리띠리 해가지고, 8번 마이티 붐보다 좀덜 팔립니다. 1200 단거리에 딱 걸린 놈. 야, 이렇게 편성 잘 만난 놈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편성이겠습니까? 1200 경주거리에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이죠. 8번마 마이티 붐이 올라오기 전에 요놈이 먼저 쌍승식 머리로 딱 돗자리 깔고 앉아있을 놈입니다. 대본 구경주 인기 대가리 8번 마이티 윙이 부러지는 그런 그림,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구경주. 자, 후반부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날릴 테니까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과천 마지막은 바로 다음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 국산 4군 1700 별정 A형. 자, 이게 과천 10경주도 구경주하고 비스꾸레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아까는 마이티 붐이었죠. 자, 이번 경주는 이 라피어 반입니다. 멀록이수.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아니면 2위예요. 직전에 부러졌죠. 우리가 직전에 전정사금에 주력을 했는데 농번바다를 제가 못 봤어요. 뭐 이런 거 구구고 터지는 거는 저는 못 맞히죠. 그죠? 자, 1번마 라피어반이 직전 경주에 지극히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다. 물론 경주거리가 1800에서 이제 1700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한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마필들의 대안이 안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자 1번 마 라피어반이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런데 얘는 1번 게이트가 좋을 일이 없는 놈입니다. 차라리 외곽에서 흑암 맞고 슬금슬금 자유롭게 뛰는 게 낫지. 안쪽 게이트에 딱 박혀 있으면 여기 뭐 8번 마 그레이캣이나 11번 마 로비콘이나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분명히 외곽에서 갈고 앞선에 지지고 나올 텐데 안쪽에서 흙 맞고 계속 쭉쭉쭉 밀리다 보면 정신 못 차리죠. 자, 1번 마 라피어반 뭐 조판상 꺾어가진 못하지만 얘가 대가리로 팔려주기 때문에 오 땡큐다. 요것도 달라박스 하나가 걸렸다 이거죠. 직전 경주에 라피어반도 좀 아쉬웠지만 조철이 노리는 요놈도 아쉽기 짝이 없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입상권 마필들 몇도 안 됩니다. 뭐 2번 금화 슈프림, 3번 천지폭풍, 6번 시선집중, 8번 그레이캣, 10번 전정사금, 11번 루비콘까지 한 6마리 정도 되죠. 자, 이 중에서 거꾸놈 있고 또 쌍복식 대가리 놓고 들어갈 달라박스 있고 자, 요거 10경주 1번 마 라피어반만 꺾어지면 벤츠한테 가는 거죠. 예측권 20장 갑시다, 이거. 9경주 상한가에 이어서 10경주도 달러박스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10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과천 경마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1369텐. 자, 부산 경마, 오늘 쇼돌이 한번 또 가야 됩니다. 부산 경마. 자, 1경주, 3경주, 5경주. 부산 경마, 1경주,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3개 경주입니다. 자, 먼저 부산 1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1경주. 국산 6군의 1300 별정 A형 3세 안말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 오랜만에 두놈 땡땡 3박 4일 종칠 때까지 단통 오리지널 단통 메이드 단통. 자, 요번 경주 일단 3마리가 좀 강하게 팔리죠. 안쪽에서 선행 나갈 1번마 원더풀 큐티 유연명이 타고 1번 게이트고 뭐안 봐도 훤하죠. 눈에 유연명이가 선행으로 지지고 나가는 그림으로요. 자, 그다음에 이 3번마 BK 뉴문이 직전 경주에 좀 벽을 팔리고 쐈습니다. 뭐 역시나 강영권이죠. 역시나 강영권 2점 어필. 자, BK 뉴문 직전에 선입으로 올라왔는데 뭐 1번이 쏘고 3번이 붙는 그림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7번마 은성 위너입니다. 7번마 은성 위너. 자, 다실바가 두 번을 탔는데 자, 요거는 유연명 기수가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외곽 둘다 허우적. 직전 경주는 또 다실바 기수가 선행 경합하다가 허우적. 아무튼 또 외곽 게이트를 만났어요.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 요세 마필이 각축을 벌이고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5번 해피송송, 6번 아너스마고 뭐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얘네는 3복승 정도나 가능한 그런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은 1번 원더풀 큐티, 3번 BK 뉴먼,
7번 은성민어. 자, 요세 마리 중에 단통입니다. 결론은 한 마리 꺾는다는 얘기죠, 한 마리. 어떤 놈이 세고, 어떤 놈이 진카고, 어떤 놈이 구라다. 조철이 눈에 딱 걸려놨습니다. 요거는 그냥 3박 4일 너희들 종칠 때까지 땡땡 묻어서 손잡고 들어오는 게임이다. 배당판에서 어떤 놈이 사기를 치든 말든 조철의 단통 맞거니 조금 덜 팔렸으면 좋겠어요. 요세 마리 중에 한 놈을 꺾을 건데 이 꺾을 놈 하나가 인기 1위 갈 확률도 높습니다. 지금 셋 중에 어떤 놈이 인기 1위 갈지 모르겠는데. 이현명이의 선행갈 1번 원더풀이 대가리일까요? 아니면 직전에 여 있는 모습으로 입상했던 3번마 BK 뉴문일까요? 아니면 다실바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 잡은 7번마 은성민어일까요? 자, 셋 중에 한 놈은 부러져야 세 명이 다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차가 아니면. 그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 오랜만에 두놈 땡땡 단통 승부로 들어갑니다. 야야야 나는 이런 배당 없는 승부는 안 해. 이러시는 분들은 괜히 엄한 마번에 돈질하지 마시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관전. 나는 이런 저배당 게임에는 돈질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전하시면 됩니다. 괜히 아이고 나는 뭐 이것 빼고 이것 빼고 허투른 돈만원 이만 원도 함부로 쓰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만원 이만 원이 50만 원 100만 원 되는 게 경마 아니에요. 그쵸? 자, 부산 일경주 결론은 단통입니다.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메이드 단통, 올리 단통. 자,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예, 부산 메인 3경주, 5경주입니다. 3경주, 5경주. 자, 먼저 부산 3경주 국산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승부. 3경주입니다. 5군 중거리 1600. 자, 요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바로 7번마 김혜성 기수의 총어리더. 이놈이 대가리가 겠죠. 직전 경주 상대가 셌죠. 레전드 넘버원 뭐 이런 애들이랑 뛰었는데 어차피 얘는 초반이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7번마 청어리더. 이쪽 거를 한번 볼까요? 1경주가 아니고 3경주죠. 3경주. 자, 청어리더는요, 초반이 어차피 느립니다. 얘는. 그래서 만약에 삐끗하고 늦바라는 순간 얘는 3착, 4착으로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고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경마 앞장 떠갖고 갖다 꽂는 경우 수도 없이 보셨죠. 자, 요거 7번마 청어리더.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요. 요번 메인 승부. 조철이 노리는 놈은 요번에 앞선에서 움직일 놈 하나, 앞선에서 움직일 놈 하나. 어쨌거나 취입으로 같이 뭉쳐갖고 올 수도 있지만은, 자, 이런 경주에 선행바가 아닌 놈이 기습 선행을 찌르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7번 청어리더. 분명히 요거
간들간들해요. 제가 볼 때 삼상승식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2착이나 3착에다 놓고 구멍 줄이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모험 하는 것도. 그러다 뭐 조철 말 듣고 1열에서 빼고 2열, 3열로 놨는데 대가리 들어오면 조철이 욕심 한번 먹는 거지 뭐. 글쎄요. 저는 삼상승식 배팅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가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는 삼상승 배팅을 잘 안 해요. 일본 경마장 가면 많이 하는데 아무튼 한국도 빨리 온라인 경마가 돼야 되는데 자, 아무튼 부산 삼경주에 이 7번 마 청어리더는요 잘해야 후착이다 결론은 잘해야 후착이다까지만 말씀을 드려놓고 여기서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 하나 앞선에서 전개할 놈 하나가 조철의 달러박스로 딱 걸려있다. 이거는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또 딱 걸린 경주다. 7번마 청어리더 뭐 요놈과 한방 묻어 들어와도 한구라 하는 거고요. 청어리더가 빠지면 뭐 배당으로 또 불만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예전 능력으로는 여기서 쌍머리까지 와도 되는데 지금 보여준 게 없어 거의 백판성으로 안 팔리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놈까지 엮어 갑니다. 그런 놈들 걸리면 그냥 999 백판짜리 걸리면 999입니다. 이런 거 이번 삼경주도 아주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으니까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메인 5경주 자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3군이에요 국산 3군에 1400 별정 A형 이번엔 레이팅 65점까지 부산 5경주 자 이번 5경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인기 1위가 불안한 마필들이 경주가 많습니다. 자, 6번마 원더풀 킹인데요. 원더풀 킹. 부산 넘버원 기수가 누굽니까? 유현명이가 아니고 요즘 페로비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페로비치가 웬만한 것 타면 다 대가리 팔립니다. 자, 이번 경주 바로 6번마 원더풀 킹이 페로비치 기수 탔다고 대가리가 팔려요. 자, 이거 참. 직전 경주에 윤섭이가 타고 인기 꼴찌였어요. 인기 12위, 바닥자리. 이놈이 페로비치가 타니까 인기 대가리로 갑니다. 우리나라 기수들 반성드려야죠. 이게 대한민국 경마의 현 주소예요. 아, 직전에 백판짜리 마필이 4착으로 올라왔는데 그놈이 대가리로 팔려요. 암만 기수가 페로비치라 그래도. 자, 뭐 그건 그렇다 그러고 우리는 받아 먹으면 되죠. 뭐 결론은 6번마 이 원더풀 킹을 무조건 이길 놈이 눈가리에 딱 걸렸다. 진짜 여기서 페로비치가 대가리 치면요 말을 기가 막히게 탔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은 분명히 얘가 센 놈이 아닌데 원더풀 킹이 대가리 팔린다. 자 직전 경주에 완전히 아쉬웠던 말 하나. 우리 승부처에서 우리 돈을 아쉽게 뺏어간 놈. 자, 또 한번 노립니다. 조철이 미워도 다시 한번 노리는 마필들. 대부분 갖다 꽂을 때 많이 있었죠. 제대로 뛰어가지고 부러졌으면 조철이 바로 손절이죠. 넌 여기까지.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런 거 잡고 찾으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니는 지난번에 내가 노렸는데 열심히 타고도 깨졌다. 그러면 아웃이죠. 그런데 전개가 꼬였다든지 좀 덜 갔다든지 요런 거가 걸릴 때 승부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주 메인 승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대가리 놓고 3배, 4배, 5배, 6배, 다섯 구멍 뚫려 있는 거 단통으로 한 방 메인 승부 보자. 차라리 고배당으로 4방, 5방 돌리는 게 쉽지. 그렇게 빵꾸나 있는 거에서 단통으로 그것도 메인으로 승부 한번 보자 할 놈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거를 다른 우리 예상가 동료들은 별로 승부처로 즐겨 하질 않아요. 왜? 맞춰도 배당을 자랑을 하기가 껄끄럽거든. 그런데 저는 자랑을 해요. 왜 자랑을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배당을 막 세 방, 네 방 주르륵 깔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는 그건 자랑하면 양아치 새끼 되는 거고. 그죠? 자, 요번 부산 오경주 결론은 6번 마 원더풀 킹 이기러 갈 놈이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3일 일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시간이 오늘 좀 늦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죄송하고요. 자, 문자 현금 문자 신청하실 분들 빨리빨리 입금해 놓고 주무세요. 내일 1경주부터 승부라 그랬습니다. 1경주부터 승부니까 입금해 놓으시고 꼭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1, 3, 6, 9, 10 부산 1경주, 3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9경주, 10경주 과천이고요.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돌아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월 13일 일요경마 모두 마치고요. 자, 방송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서 자, 저는 내일 좋은 예상,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